안녕하세요. 시아TV입니다. 혹시 매일 지나쳤던 장소나 익숙했던 물건들에서 오싹한 기분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서 늘 보던 물건과 장소에서 순간 낯선 느낌을 받아 다시 뒤돌아보았던 적은 있으신가요? 평소에 무심히 지나쳤던 물건에서 문득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을 때 저희는 순간적으로 섬뜩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는 그걸 두려운 낯설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가는 전시는 프랑크 브레이터 작가의 조각 작품들이 전시된 스프리츠존입니다. 익숙한 사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같으면서도 동시에 다르게 만들어져 조각 작품들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친근하다고 생각했던 사물들에서 낯설음을 느낀 경험은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첫 크리스마스 선물로 디즈니 캐릭터 인형을 받았습니다. 유년 시절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인형을 저는 마치 살아있는 친구처럼 여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쉽게 버리지는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인형을 간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방 한켠에 앉아 저를 보고 있는 그 인형을 보는데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살아서 나를 쳐다보는 것과 같은 그 느낌에 닭살이 돋을 만큼 공포감을 느꼈죠. 몇십 년을 보아온 인형인데 마치 내가 아는 그 인형이 아닌 것 같은 그 낯선 느낌에 순간적으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늘 보았던 것들과 장소에서 내가 기억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혼란스러운 기분과 함께 공포감을 느끼죠.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어제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항상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 늘 나누던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보내죠. 하지만 그런 하루 중 이렇게 문득 내가 알던 것과는 다른 낯선 느낌이 들 때면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꿈인지 또 아니면 그 중간에 어디인지 잠시 혼란스러워지고는 합니다. 매일 보고 지나쳐온 것들이 내가 기억해온 것과는 다르게 인지되는 그 순간 우리는 견고해 보였던 우리의 일상을 의심하게 되죠.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사실은 전혀 모르는 낯선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 불확실함이 우리에게는 공포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사실 현실의 경계가 잠시 흔들리는 이런 경험과 낯설음에서 오는 오싹한 기분은 웬만한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흥미로울 때가 많습니다. 점점 더 내일에 내가 무엇을 하고 나아가서는 1년 그리고 10년 뒤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삶이 추구되는 이런 사회에서 문득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이런 낯선 경험이 저희에게 얼마나 자주 있을까요? 재밌게도 이런 경험이 언제나 공포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감수성, 성격, 경험, 그리고 어떤 문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이런 친숙한 물건이 두려운 무언가가 되거나 그저 우스운 상황이 되기도 하죠. 어린 시절 저가 살아 움직이는 인형을 늘 꿈꾸어 왔다면 성인이 된 저에게는 마치 첫키를 보는 것과 같은 공포감을 줄 것입니다. 나에게 친숙한 사물들에게 느껴지는 이 낯설음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지만 반면에 새로운 사물들에게 받는 낯설음은 오히려 신기함과 더 나아가서 유쾌한 기분을 줍니다. 만약 저가 이 조각 작품들을 평소에 알고 있는 파리, 파리채, 문어, 그리고 치즈를 보는 시선으로 봤다면 저는 그 크기와 배치, 장소 등이 주는 그 낯설음의 섬뜩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가 처음 보는 조각 작품으로서 바라봤다면 신기하게도 유쾌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전시를 보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 궁금하네요. 낯선 두려움이었나요? 아니면 신기한 유쾌함이었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디오스!